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동화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내가 진짜 옹고집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욕심 많고 심술 궂은 구두쇠 옹고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 중이 옹고집집에 시주를 받으러 왔어요. 옹고집은 목탁을 두드리며 대문간에 서 있는 아기 용의 대머리를 냅다 때리며 말했어요. 땅콩만 한 게 아기 중아, 우리 집에 너한테 줄만한 쌀이 한 톨도 없으니 섞어줘라. 아기 중은 머리를 감싸지고 울면서 절로 돌아갔습니다. 아기 중의 말에 큰 스님은 옹고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대문 밖에 들려오는 모탁 소리를 들은 옹고집은 벌컥 화를 내며 물동이를 들고 나와 큰 스님께 물이 쫙 뿌렸어요. 이번엔 늙은 눈이 왔네.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데 왜 자꾸 우는 거야? 옹고집은 이대로 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겠구나. 큰 스님은 허수아비를 만들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허수아비가 옹고집과 쌍둥이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옹고집아, 가서 진짜 옹고집을 버릇을 고쳐주어라. 큰 스님 말대로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 집으로 갔어요. 옹고집은 두 명이 된 것을 보고 식구들은 깜짝 놀라 사투로 찾아갔어요. 너희가 진짜 옹고집이라고 우기니 할수 없다. 너희 집 밥그릇이 몇 개인지 말해보아라. 24개 있습니다. 진짜 옹고집이 이렇게
진짜 온고집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가짜 온고집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한 개를 깨서 23개 있습니다. 사또가 밥그릇을 세어보니 정확히 23개였어요. 진짜 온고집은 그 길로 쫓겨나 알거지가 되었답니다. 진짜 온고집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동안 정말 못되게 살아왔구나. 진짜 온고집은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큰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스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큰 스님은 진짜 온갖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알았어요. 이 보석을 가져가서 가짜 온고집의 머리에 붙이거라. 진짜 온고집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들어가 가짜 온고집 이마에 보석을 붙였어요. 잠시만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 가짜 온고집 여기 이마에 부적을 붙였어요. 근데 좀 달리게 생겼네요. 그러자 가짜 온고집은 연기가 되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후 진짜 온고집은 착한 사람이 되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짜 온고집이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아, 내가 진짜 온고집이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